2013학년도 학생회 총선거 개표방송 5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진욱입니다. 현재 총학생회 개표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. 총학생회 개표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. 먼저 알동 7층 개표 결과입니다. 다울 선본 김익기 전 후보, 윤지은 부후보가 실투표 228표 중 찬성 201표, 반대 26표, 무효 1표로 찬성률 88.2%를 얻었습니다. 알동 8층 중간 개표 결과입니다. 실투표 587표 중 찬성 454표, 반대 130표, 무효 5표로 찬성률 77.3%를 얻었습니다. 제1공학반 K동 중간 개표 결과입니다. 김익기 전 후보, 윤지은 부후보가 실투표 1188표 중 찬성 900표, 반대 281표, 무효 7표로 현재까지 찬성률 75.8%를 얻었습니다. 제2공학반 P동 중간 개표 결과입니다. 다울 선본 김익기 전 후보, 윤지은 부후보가 실투표 701표 중 찬성 519표, 반대 176표, 무효 6표로 찬성률 74%를 얻었습니다. 제4공학반 T동 총학생회 선거 중간 개표 결과입니다. 다울 선본 김익기 전 후보, 윤지은 부후보 실투표 623표 중 찬성 536표, 반대 88표, 무효 4표, 찬성률 86%. 조영관 2동 김익기 전 후보, 윤지은 부후보 찬성 581표, 반대 172표, 찬성률 77.2%. 문헌관 선거 중간 개표 결과입니다. 김익기 전 후보, 윤지은 부후보 찬성 410표, 반대 141표, 무효 6표로 찬성률 73.6%. 경영대학 비동 개표 결과입니다. 실투표 667표 중 찬성 514표, 반대 146표, 무효 7표로 찬성률 77%를 얻었습니다. 인문사회관 C동 1층 개표 결과입니다. 다울 선본 김익기 전 후보, 윤지은 부후보가 실투표 419표 중 찬성 304표, 반대 112표, 무효 3표로 찬성률 72.6%. 인문사회관 C동 6층 중간 개표 결과, 찬성 433표, 반대 93표, 무효 5표로 찬성률 81.5%를 얻었습니다.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송해드리겠습니다. 6부에서 뵙겠습니다.